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즈베리를 좀더 오픈십을 위해서 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설치를 했던 라즈베리를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전원만 해서 마우스랑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격 접속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원격 데스크탑에 있는 원격 톱을 해서 연결을 한 후에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치게 되면 기존 설치하였던 라즈베리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터미널을 열어서 해야 되는데, 일단 OpenCV는 이제 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이렇게 다시 가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일단 소스를 실행해주고, 그리고 설정한 가상 화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이제 가상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설치해뒀던 파이썬 샘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오픈 CV. 여기서 이제 샘플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CD를 이용해서 샘플즈로 가서 파이썬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샘플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얼굴 인식하는 것과 차선 인식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예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은 어딨지? 피플 디텍터. 페이스 디텍션 PY가 있습니다. 또는 페이스 디텍트 PY.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할 때는 파이썬을 치고 파이썬 py 파일을 열어주면 됩니다. 페이스 디텍트.py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샘플 화면에서 이제 눈과 얼굴을 인식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샘플 화면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표시되는 게 이제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 얼굴을 인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서 자신의 이제 얼굴을 인식시키는 인식 기술이 여기서 발전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차선 인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레일 라인 py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파이썬으로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다운받은 화면이고요. 이제 이것이 차선 인식이 돼서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뭐 정확하게 뭐 멋진 시각화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여기 차선이 있고 여기 이제 빨간선으로 이렇게 차선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잘못 읽고 있는데
좀 그렇게 만족스러운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이쪽에서는 많이 디텍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